메르세데스벤츠가 넉 달 만에 BMW를 제치고 월간 수입차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4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월보다 14.7% 감소, 전년 동월 대비보다는 3.2% 증가한 21,560대로 집계됐습니다. 4월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6,683대를 판매하며 1위에 올랐는데요. 벤츠는 최근 홍해 물류 대란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물류난이 일고 해소되면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위는 5,750대를 판매한 BMW가 차지했고, 지난달 2위로 깜짝 올라섰던 테슬라가 1,722대를 기록하며 3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어 볼보 1,210대, 렉서스 920대, 토요타 893대, 아우디 770대, 미니 676대, 포르쉐 620대, 폭스바겐 566대, 포드 350대, 지프 281대, 랜드로버 268대, 링컨 200대, 혼다 167대, 푸조 101대, 쉐보레 85대, 폴스타 83대, 람보르기니 60대, 캐딜락 50대, GMC 36대, 벤틀리 24대, 마세라티 23대, 롤스로이스 22대 순이었습니다. 배기량별 등록 대수는 2000cc 미만 11,212대, 2000cc에서 3000cc 미만 5,600대, 3000cc에서 4000cc 미만 763대, 4000cc 이상 359대, 기타 3,626대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유럽 16,856대, 미국 2,724대, 일본 1,980대 순이었고,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 11,177대, 가솔린 5,536대, 전기 3,626대, 디젤 656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65대 순이었습니다. 구매 유형별로는 21,560대 중 개인 구매가 13,656대로 63.3%, 법인 구매가 7,904대로 36.7%였습니다. 차종별로는 테슬라 모델 3이 1,716대 팔리며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303ATIC이 1,681대로 2위, BMW 522 979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4월 E클래스의 신차 등록 대수가 2,081대로 집계되며 전달 504대보다 약 4배나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짧아진 출고 대기 기간과 E클래스의 판매 가속화에 따른 실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정윤영 부회장은 4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과 특정 브랜드 등록의 대폭 감소 등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